네, 모내기가 끝이 나서 우렁이를 바로 사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렁이를 넣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마늘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6월달을 정말 이제 바쁘게 보냈는데요. 이제 이 모내기를 끝으로 이 바쁜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습니다. 원래는 참 이상하게 일이 꼬이네요. 이제 매년 모판을 잘 구하다가 원래 이상하게 모판도 잘 못 구했고요. 그리고 이안기도 보통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뭐 빌려 쓰거나 좀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원래는 기계 구하기도 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로타리는 다 쳐놨고 물도 다 받아놨는데 이거 뭐도 없고 기계도 없고 이래서 모내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, 그래도 다행히 그 아는 분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모내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여기 뒤에 보시면 네, 제논이 제일 늦어요. 다른 데는 벌써 모내기 다 끝나고 다들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시간인데 저는 마지막까지 좀 애를 먹었네요. 면적은 제일 작은데 일은 제일 늦게 끝이 났습니다. 네, 어쨌거나 뭐 안 될 줄 알았던 일이 잘 끝나서 기분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마늘 캐는 것부터 정신없이 바빴던 그 일도 이제 일단락이 돼서 좀 기분은 좋습니다. 우렁이를 넣었는데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매년 우렁이를 넣습니다. 네, 제초제를 치지 않으니까 논에 풀이 사실 감당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우렁이 농법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렁이만 딱 넣어 놓으면 물만 안 떨어뜨리면 우렁이가 알아서 이제 논 바닥에서 올라오는 잡초를 다 먹고 자랍니다. 뭐 식성도 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니까 뭐 병충해 예방에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일단은 뭐 간편하기 때문에 100평에 1kg씩 그렇게 우렁이를 넣거든요. 그래서 제 논이 600평인데 총 6kg의 우렁이를 네, 사서 넣었습니다. 키로에 9,000원이니까 네, 54,000원 지불을 했고요. 네, 54,000원으로 우렁이만 사면 아주 1년이 깔끔합니다. 제 나락 벨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이제 거의 없고 제 논의 풀은 거의 이제 논뚝에 있는 풀이 다고요. 이거는 뭐 제초제를 치든지 아니면 뭐 예초기를 밀든지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마늘 수확이 끝난 논에 나락 심고 우렁이 넣는 것까지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끝.